실력, 외모, 군필 완벽하다. 시리아 어떻게 생각해? 목소리 쌌다. 뭘 쌌죠?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DPR 라이브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저의 이름을 직접 한번 쳐볼게요. DPR 라이브. 정답인 1993년 1월 1일 맞고요. Signature sound coming to you live. 5살 때 괌으로 이민을 가서 원래는 영어가 훨씬 편했지만 검정고시, 공보와 군 복무 중 한국어 실력이 월등히 늘었다고 한다. 맞아요. 검정고시를 봤죠. 이때 진짜 열심히 해서 61점. 이후 자신의 EP Coming to You Live를 발표하는데 피처링은 박재범, 로꼬, 크러쉬, 딘, G2, 김효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금수저냐? 돈이 그렇게 많냐? 니가 뭔데요? 이렇게 많은 피처링을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돈이 그냥 땅 파면 나오나요? 우스갯소리로 DPR 라이브를 북한 생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의 영어 표기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기 때문 제가 북한일까요? 마지막 앨범이 나온 지 1년 반이 넘었다. 더 되지 않았나요?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해외를 쫙 돌았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곡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또 저만의 슬럼프? 우울증? 갈등이 있었어가지고 좀 길어진 건데 뭐 나왔잖아요. DPR의 영상 감독 플러스 이에는 C-Clown에서 롬, 본명 유바롬으로 활동하였다. DPR 라이브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배 이상. 아, 나 진짜. 우와. 24 million. 뮤비를 돈 슈퍼카 빵디 큰 여자 없이 자연으로만 뽑으니 존나 아름답다.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텍스미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조회수가 만만치가 않네요. 8 million. 이게 런던에서 찍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봐봐요. 저 안이 목이에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저는 이제 들어갔는데 헐사가 이게 저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진짜 빡쳐져요. 저 액팅이 아니에요. 저건 진짜예요. 영화를 찍어라 아주 영상미 죽이네. 아, 이게 영상미 죽이는 거면 다음 거 놀라셨겠어요. 한국 래퍼 중에 빌보드에 근접해 있는 래퍼 중 하나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들어가야죠. 10년 안에는 들어가야죠. 마르티니 블루. 이전에 빈준 노래 처음 들었을 때만큼의 충격. 안 되겠다. 민호 형, Let's work on some shit. 떼창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현실로 들어봐야 돼. 궁금하시면 직접 와서 느껴보셔야 돼요. 실력, 외모, 군필 완벽하다. 시리아 어떻게 생각해? 진짜 군대를 갔다 오길 잘했다. 화생방을 어떻게 다시 해. DPR 라이브 앨범 빨리 나와라. 마려워 죽겠어. 뭐가 마렵죠? DPR 라이브의 첫 앨범 전곡을 듣고 뻑이 간 나는 바로 피지컬 앨범을 구매했다. 그리고 한 1년 묵혔는데 12만원인가에 팔고 일본 여행 갔다 온. 그럴 거면 사지 마요.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비즈니스맨. 이 녀석 살아는 있나? 이 새끼랑 딘이랑 존나 일하나? 저희 둘은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래퍼들 얼굴 투표해줘. 어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뭐예요? 투표를 하는 거예요? DPR 한 표 나오는 거야, 이거? 분발해야겠어요. 이 곡은 보시다시피 딘이랑 같이 했는데 이게 음원 데뷔라고? DPR이 호랑이라면 딘이 늑대네. 좋아요. 난 늑대가 더 좋은데 괜찮아. 와, 띵곡이다. 명곡이다? 이걸 뭐라고 읽지? 띵곡이라고 읽는 거 맞아요? 아싸 될 뻔했네. 사클에 있는 거 다 음원으로 내렸으면 이게 어려워요. 이 곡들을 발매를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Please 효은아, 네 노래에서 이렇게 해봐. 아, 효은이가 너무 찢어놔서 그래요. 4시만 호날두로 보면 완벽합니다. 4시 대 호날두. 저는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저는 손흥민. 저의 커리어의 시작점이 됐었죠. 이게 명반이 안 붙는다고? 이게요. 장난이고요. 요번 거에는 달아주세요. DPR 라이브 은퇴 전에 진짜 다른 래퍼들이 언더그라운드 논하지 않았으면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진짜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차근차근 열심히 좋은 퀄리티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빈지노 24-26 들었을 때만큼 신선하고 좋았음. 라퓨타 노래방에 좀 나와줘. 근데 제 노래가 생각보다 노래방에서 부르기 좀 어려워요. 이거를 부르실 수 있으면 저는 달려가서 뽀뽀해드릴게요. 1년 내 무조건 메이저급으로 뜬다. 이번에 안 뜨면 저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교포 출신인데 군필임. 띵곡 구분하는 법.
숫자가 Coming to you live가 들리는가 BPR live 음반 수록곡인가 BPR live가 피처링인가 3번 정확하네요 이거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때 첫사랑에 대해서 쓴 곡입니다 GOT7, JB Fadeaway, DPR Live, Jasmine, Oliver Fade 이거는 이제 같은 샘플을 아마 쓴 거예요 그거 비슷하게 들리는 걸 거예요 이건 절대 서로 표절이 아니고 충분히 합법적이고 여러분들도 그분들한테 가서 뭐 자스민 뭐 표절했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쇼미 같은데 한번 나오면 진짜 확 뜰 것 같은데 쇼미요 아 저는 근데 보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시청자로 물 속에서 작곡하셨나 크림이 형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물 같아가지고 명반 딱지 왜 안 줌? 이것도 없나요? 이게 없어요? 그래도 여기 밑에 팬분이 인정해주네요 이거 좋아요 못 누르나요? 아, 잠시만요 지금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퀄리티로 앨범 하나 더 나오면 행복해서 내 인생의 퀄리티도 높아지죠 여러분은 들었죠? DPR은 전 앨범 명반 줘야지 좋아요가 왜 한 번밖에 안 되죠? 댓글도 달 수 있나요? 제가 한타를 잘 못 쳐요 도시고 어떻게 치죠? 부수고 갑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어? 뭐야? 이름 왜 DPR 라이브야? 아 이게 내 거였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사야겠다 DM 하세요 제가 살게요 오케이. Coming to you live 앨범 때부터 보면 비트 죄다 DPR 크림이랑 프로듀서가 찍었는데 뭐하는 사람이냐 크림 형을 카니 웨스트라고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빨개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은 안 빨개지더라고요 다빈스 멜론 댓글 읽는다 해서 달려왔습니다만 라이브 꽃길만 걷자 깔아만 주세요 제가 걸을게요 DPR 형은 트림 소리도 섹시할 듯 그래서 진짜 트림도 섹시한가요? DPR 형이 보고 있으면 다음 노래 시작됐... 트림 해주세요 그래서 오토튠도 걸어줄게 액션! 제가 이제 자주 가던 카페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강남역 10번 출구 나와서 이제 걷다 보면은 지역 2층에 별 다른 카페는 아니고 커피인이라고 제가 항상 그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책도 읽고 음악 작업도 하고 이러는데 가끔씩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예쁜 여성이 지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도입부 진짜 충격적인 왜죠? 목소리 쌌다 뭘 쌌죠? 간단하다 DPR 라이브는 천재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부담스럽네요 근데 노력이 99%라고 99%는 채우려고요 DPR 모르는 사람이랑 겸상하나 이번 DPR 라이브 신보 피지컬 나오나요? 나오죠 CD 만드는데 개고생했어요 많이 사주세요 DPR 라이브 너무하네 진짜 흑역사가 없어 키만 작은 거 빼면 좀 완벽하다 아쉽다 DPR 라이브는 앨범 발매 소식 없나요? 국힙씬이 너무 허스를 요구하는 듯 이거 인정 늦어도 되니까 명반 부탁해요 저는 이 댓글이 너무 힐링되네요 퀄리티를 원하면 시간을 둬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많은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요구를 해도 되는데 저희 음악은 그렇지 않잖아요 DPR 라이브의 성공 요인은 뭘까요? 제일 첫 번째인 거는 혼자 안 한다는 거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같이 돈 벌자 그냥 친구 이게 아니라 진짜 친구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아니어도 영상이 아니어도 뭐 이런 콘텐츠가 아니어도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내추럴하게 이런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겠죠 11곡이면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고 개인적으로 내면에서 많이 힘든 거를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끄집어내보는 앨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만의 슬럼프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거 우울했던 거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 날까지 뭔가 그 많은 감정들을 담은 거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DPR 라이브 최애곡은 어떤 건가요? IOAT에 수록된 To Whoever가 너무 좋네요 저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봤어요 Now fast forward 5 years Alright cool 원더 K